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봉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에 다른데 출장 가가지고 오늘 하루 밀려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봄이 되니까 조금 바쁜 관계로 여기저기서 뭐 조금 저희들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 조금 아직까지 필요 여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조금 오전에 충분히 쉬고 오후에 지금 또 여기에 오신 분 이제 손님들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해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지금 조금 시간이 나아가 오늘은 꼭 이제 이래가지고 그 어제 못했던 영상을 담아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속인데 아니십니까? 매주를 한 편은 화요일 날 하는 거를 했는데 먼저 찍어서 가가지고 올릴라 하다가 차라리 하루 늦추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안 낫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 아이는 물방울입니다. 아도니스. 워크리안 아도니스예요. 워크리아는 아도니스인데 요 아이가 지금 베티세라에서 나와가지고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아도니스죠. 요거 해가지고 아도니스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서 여기서 또 조직을 따가지고 아도니스 코아카미가 나온 거예요. 멋있죠. 물방울입니다. 올해 아마 지금 지난해에 발버를 키워가지고 올해 이 아이가 마지막 물방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필수 있는 단계는 근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했던 아이들은 물방울은 요거는 마지막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품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또 간혹 나올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는 올해 물방울은 이 아이가 처음 그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12월 달에 또 이제 기대를 하셔야죠. 아무쪼록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어가지고 부양은 이미 이제 물방울 시대에 물방울이 지금 한 10종류가 지금 제 10종류 가까이 됩니다. 해가지고 올해 계속 이제 피우고 올해 이상하게 노을이가 피질 않았습니다. 그지 외에는 또 훈이도 피고 또, 또, 저, 뭡니까, 저, 아도니스 카오카미도 피고, 아도니스 카오카미가 올해 많이 피었었어요. 그거 하고, 그 폴리아우도 피고, 또, 퍼펙터 블루시도 피고, 아직까지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루즈 매직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세미알바 루즈 매직이 아직 남았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꽃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밀어 올리고 있어가지고, 아무쪼록 이래가지고, 즐거운 또 이래가지고 난초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이시죠? 이때까지 또 기르다가, 지금은 요쪽 이제 너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그 발브가 왕성하게 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물을 끊었습니다. 물을 끊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시면은 이게 발브들이 지금 조금 한 4월 달 되는 것 되면 누렇게 단풍이 됩니다. 단풍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조금 물을 말리는 상태예요. 말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차질 없이 건강하고 있습니까? 뭐 거의 한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이 농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장 따라 하시면은 또 나중에 죽이시면은 부양 따라 해가지고 나중에 죽이시다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물을 자주 주세요. 자가 주가지고 일단 생육 상태가 잘 자라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중에 꽃도 피고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 안 하겠습니까? 부양 따라 너무 해가지고 나중에 말라가지고 뭐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아니십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난초를 건강하게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을 주셔야 될 겁니다.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저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난초들이 조금 건조하게 지금 해가지고 그렇게 줬습니다. 제가 물줄 시간도 없었고
지금 요 시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건조하게 이제 요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뭐 오시면은 좀 볼품 사나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많이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물을 주지 마라, 물을 조금 적게 주라 하면서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뭐 저희들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이번 주도 저희들은 물을 주지 않고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저희들이 3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 노빌료인데 이래가지고 노빌료인데 요런 아이들은 조금 이제 산에서 채집이 돼가지고 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워크레아나나 노빌료하고 교배를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야생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자연 이제 교잡이 일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아이들은 조금 더 향도 틀리고 꽃이 조금씩 와 있습니까? 이래가 그 조금씩 아마 이게 어떤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얘네들이 아니십니까? 이제 메스케타이어 아니십니까? 그죠?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여기 꿀벌이야. 이건 쟤는, 이게 우리 손자가 오면은 여기 꿀을 다 따드는데, 오늘은 제가 소독을 하겠습니다. 요 야생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한 30년 전에 이런 걸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기른 건데, 요런 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이름도 없이 아니십니까? 거의 이제 저희들이 추측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길러가 보는 겁니다. 길러가 봤는데 그냥 이제 노빌료처럼 꽃이 피어가지고 노빌료다 이제 이래 하고 요뭐 노빌료나 뭐 메스케타이어다 이래가지고 아니십니까? 저 이제 옛날에 현관에 요런 아이들은 노마리오를 샀고 아니십니까? 그리 했던 품종들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이게 무진장으로 많이 잘랐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많이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일어나니까 지금 발부도 형편없이 아니십니까? 막이꽃 올린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금 다 자기 각자 역할을 다 하고 충실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들도 자세히 보면 꽃대 아니십니까? 무늬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게 항상 이제 얘네들은 조금 꽃이 쭈글거림이 많이 있는데 한 10일 정도 있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피어질 거예요. 피어져가지고 나중에 예쁜 꽃으로 또 탄생합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노빌리오들은 꽃들을 많이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물고 나와가지고 조만간에 아니십니까? 저쪽에 저 보이시죠? 꽃대 많이 자란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꽃 많이 붙었죠? 지금 저희들은 한참 이제 이래 가지고 노빌리오들이 여기저기서 있으면 꽃이 피고 하고 저 안에 저기 대주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꽃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밑에 아래쪽에도 숨고. 근데 저희들이 한결같이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때까지 이제 수집한 결과 있으면 한개한개 분초기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분수를 늘리게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빌리오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또 분촉을 해야 했습니까? 그죠?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고 한 분이 이제 가지고 가시면은, 한동안, 그 품종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했습니까? 올해 어떻게 하든 했습니까? 저희 부양에서 이게 뒤에 퇴촉을 자르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맹맹이 끊지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부양에서 나가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메스케타이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야생에서 노빌리오에다가 워크레아나가 벌이 이제 수정을 한것 같아요. 수정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쳐다 보면은 코는 이게 까주는 게, 까, 이렇게 벌려주는 게 워크리안을 닮았어요. 그런데 요 아래가 있습니까? 노빌리오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빌리오 전형적으로 메스케타이어들이 여기 하얗게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요 워크리아나가 아니, 아, 노빌리오가 아니고, 요 야생에서 메스케타이어,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야생. 요거 어떤 게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요게, 저희들 쳐다 보시면은 진짜 위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약 한 30년 넘었습니다. 요게 넘어가지고 저희들도 뭐 수없이 아니십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걸 이제 워크리아나는 노빌리오를 모르고 저희들이 카탈리아가 왜 여기에 잎속에서 안 나오고 이게 줄기 속에서 나오지? 이 여기 그 20년 전에 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점차점차 이게 이제 점차점차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난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 워크리아나 노빌리오다는 거는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여기도 꽃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큰 덩치에 그죠? 맨날 제가 이렇게 자랑만 하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런 식으로 막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게 햇빛이 쫙 들어오고 그래야 하는 데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올해 꽃 많이 붙었습니다. 발부도 상당히 좋고 그죠? 요 조금 벌려줘 가지고 꽃이 피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까? 깊치지 않게끔 이렇게 지주를 잡아 요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지주를 잡아줄 거예요. 요 꿀로 한번 꿀 한번 봐보세요. 또 꿀 많이 붙었다. 예. 꿀 봐보세요. 이게 우리 손자 손녀가 왔으면은 이게 예 진짜 아니었습니까? 좋아했을 건데 지금 오늘 피고 있는 중이에요. 피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이것도 꽃 피면은 아주 멋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또 여기에도 저 이제 몬스테라 같은 거 이게 이제 조금 보면 대행종이에요. 대행종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항상 제가 또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맨날 이래 가지고 자랑하면 자랑밖에 안 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스킨네리가 지금 피고 있네요. 스킨네리 나중에 있으면 확 물이 됩니다. 물이 들고 여기 우리 저희들도 이게 이게 또 뭐지? 뭐가 하나 피었나? 뭐가 하나? 콩칼라 오토가 하나 나오네 또. 올해 저희들이 콩칼라 있습니까? 완전하게 안 있습니까? 콩칼라 막 진짜 올해 징그럽도록 봤습니다. 드리안 애들. 아 여기 또 누데마니아 그죠? 참 깨끗하게 놓았습니다. 야 이게 한번 봐보세요. 세르지네. 저 혼자 정말 보기가 아깝습니다.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산양루비가 예쁘게 피네. 산양루비 인터미디어 아키니 알바가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인터미디어 알바 아키니가 아니고 알바 알바가 하나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거 저희들도 여기에 막 이 쳐다보면은 꽃 아직까지도 계속 꽃도 밀고 나옵니다. 여기도 커드리칼라예요. 커드리칼라 꽃대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뚫고 나오죠. 요 아래 요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안에 저런 데도 커드리칼라 꽃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또 저 뭐더라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요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여기도 시려지네. 꽃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 저희들 지난해에 조금 이 재배 환경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올해 꽃이 많이 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이 피었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요 지금도 이게 이제 뭔가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분갈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분갈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내년에도 창원 전시회나 이럴 때라도 내년에 2월달 전시하고 1월달 전시하고 아마 겹치고 이래가지고 막 그걸 할 거예요. 1월달에 또 다른 데서 섭외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1월달에도 또 전시회를 또갈 겁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창원에 갈 거고. 그래 아마 부양은 아마 날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자주 이래 가지고 그 요청이 와주니까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구독자님 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참 매력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거의 한 4년 전에 구해가지고, 4년 전에 구해가지고, 이제 지금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첫 꽃들이 피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이게 도마도입니다. 도마도라 가지고, 도마도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이는 보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익어가고 와서 도마도 한 개씩 따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도마도가 제가 뭐 키울 줄 몰라가지고 도마다가 한 3m 정도 자라갔습니다.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막 계속 열고 있습니다. 내일 오면은 많이 따먹겠네, 그죠? 여기 노빌리오 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와,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게 꿀수확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있고 꿀수확이 이거 꿀보래. 이게 벌이 따야 되는데 제가 따가지고 이 벌통을 한통 이어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보면은 완전 기겁을 하겠죠, 그죠? 이 벌이 어두찬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수정을 시켜버리면은 아들 할 일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아, 꽃 많이 핍니다. 도쿄 버튼 다음에 올해도 저희들이 수확이 좋습니다. 여기도 씨, 저 안에 봐보세요. 씨 한번 봐보세요. 여기저기 씨입니다. 그죠? 씨를 올해는 뭐 거의 한 50개 이상 씨를 수확을 할 예정이에요. 아, 종이나 알바예요. 종이나 알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피기 시작하고 요 안에 가면은 또 깜짝 하나 놀랄 게 있습니다. 여기 커드리칼라 알베센세. 커드리칼라 알베센세입니다. 멋있죠? 예쁘죠? 아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게 들어올라 그러더면 볼라 그러더면 부양에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꽤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큰거 하나 피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피기 시작하네, 이거는 또. 핀셀라 피가 들어가지고 이게 끝에 플라메가 살짝 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안에 전자 안에 한번 봐보세요. 잎이 이렇게 선명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우그라나들은 저희들이 물을 조금 줍니다. 조금씩 주기 때문에 잎이 아니십니까? 항상 푸르고 끊기 아니십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시큼하게 아니십니까? 막 불그스름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 쳐다보면 전진마다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뭔가 신한가 꽃된가 아니십니까? 밀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불그스름하게 해가지고 뭐 여기 요 각자 있습니까? 제가 작년 지난 해에 유튜브 난초 여행 1회 때서 1회 때부터 54회까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난초 그 우크라이나 노빌리오 카톨리아를 기르는 방법을 거의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쭉 기르는 걸 했었기 때문에 그때 있습니까?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횟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날짜가 있을 거예요. 날짜에 맞춰가면서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는 것도 좋을 거예요. 예쁘죠? 와, 또 요것도 참 안에 뭐 실핏줄, 뭐 핏줄 아니십니까? 활줄 한번 봐보세요. 벌라비 끌어당기려고 아니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막 열심히 아니십니까? 기르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난해에 아니십니까? 이라 브라질에서 수입했던 개체들 절반 이상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들 순화시키가지고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절반 이상, 요단강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아니십니까? 순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시킨 거를 사세요. 이래가지고 조그만,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서 와도 아니십니까? 조그만한 개체는 되도록이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다 떠안아야 돼요. 작은 걸 사시면은, 보통 워크라이나도 조그만 유모 수준은, 제 같은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5년 안에는 꽃 못 피웁니다. 5년 안에 꽃을 못 피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되도록이면은, 전문자 농원에 오셔가지고 요즘 이제 시대가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카톨리아 시다 보니까 아니십니까? 뭐 누구나도 아니십니까? 조그마한 유모를 큰 게 없으니까 유모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거 잘못하시면은 소비자들이 다 이제 이래가 떠안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좀 뭐 나중에 잘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아직까지 이제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나 노빌리오 카톨리아를 먼저 잘 키우는 방법부터 아니십니까? 이게 설명을 잘 해드리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래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판매 욕심 목적으로 아니십니까? 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도 뭐 저희들도 아니십니까? 이게 농장에서 이렇게 거의 대다수 아니십니까? 거의 한 30-40%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비자들이 한번 꽃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아니십니까? 소비자 구매자들 구매하신 분들 구독자님 이래가지고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뜬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년 정도 순화가 되고 나서 아니십니까? 1년 정도 순화 올해 새로운 신촉을 한번 더 받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좋은 현명한 생각이에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참고로 저희들은 하나분도 아니십니까? 판매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모든 걸 다 감수를 하고 다 한 1, 2년, 2년, 3년 정도를 키워가지고 이게 이제 구독자님이나 이제 소비자 분이 가지고 이제 이게 좋은 제품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이래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잘 참으셨다가 튼튼한 개체를 어디든 아니십니까? 어디서 구매를 하시든 튼튼한 개체를 한 1, 2년 잘 길른 거, 그런 걸 구매하세요.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길러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가고 안착도 대단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 거 하는 거면 거의 죽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안으로 아니십니까? 지금 그 해가 져가지고, 영수 그 커튼이 닦이고 있습니다. 닦이기 전에 저 안에 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요즘 새로 또 피고 있는 아이들 아니십니까?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톨리아도 끝이 조금 나가는 상태고 지금 보면은 넬리아들
릴리아들이 아니십니까? 지금 많이 아니십니까? 꽃이 피고 있어. 저 안에 잠깐 릴리아 칸에 잠깐 왔다 갔다 가볼까요? 그렇지 봤다. 꽃 예쁘죠? 그렇지 봤다. 여기 지금 꽃들에 계속 이제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저 안에 봐보세요. 여기 여기저기에서 꽃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고 저 위에 긴 모가지 하나 나오는 거 있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넬리아들이 지금 요거 하고 조금 있으면은 또 다른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 뒤에도 꽃이 있네. 여기저기 꽃 많이 나옵니다. 저쪽에 저희들이 이제 요거 말고 여기 한 가지 더 보여드리는 버튼탑이 여기에 대만에서 구입했던 동들 조금 요거는 이제 보면은 조금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해놔니까 조금 이제 색이 많이 흐트러졌었어요. 흐트러지고 요렇게 와야 되는 건데 요렇게 깔끔하게 와야 되는데 이제 대만에서 요런 데 이제 그 해놔니까 요렇게 흐트러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어두워집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요거는 콩칼라예요. 콩칼라인데 지금 색이 변하기 전에 있습니까? 하얀색으로 피다가 색이 살짝 물이 들어갑니다. 누대마니아. 그죠? 꽃들이 적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 피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 하는데 저쪽에 내일 제가 여기도 누대마니아 그죠? 내일 제가 덴드로비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덴드로비움을 아마 찍어 가지고 아마 판매할 예정이에요.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금액을 붙여 가지고 금액을 붙여서 이래 가지고 제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때 이래 가지고 잘 보셔 가지고 좋은 제품 아니십니까? 한번 구매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바빠서 할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거 제가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해볼 예정인데 저번에도 약속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 아이들은 플라멩고라고 요거는 쳐다보면 요것도 안셉스 피를 아마 모은 것 같아요. 예쁘고 여기 내일 우리가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 단봉석꽃. 단봉석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저 아래에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 자생석꽃들도 이렇게 엄청난 큰 대주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고 있습니다. 그죠? 한참 피어나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있는데 올해 내가 물을 조금 많이 주는 관계로 조금 많이 시들어 가지고 꽃이 많이 졌습니다. 저는 이 꽃이 너무 좋아요. 그죠? 아, 어느덧 내가 이게 꽃자랑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30분을 넘어 버리네요. 30분이 넘어 버려 가지고 저 안에 가 가지고 실내지 하나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쪽에 반대편에 보이시죠? 이런 거 꽃 한 개 한 개 이제 또 이래 가지고 먼저 보셨던 거는 또 어느 거 지겨울 거고 여기 한번 실레리아나 한번 봐보세요. 실레리아나 밭이에요. 여기 앞으로 뭐 한 3년간만 여기에서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저희들은 또 난초 여행 61회차 난초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한 주 동안 난초 여행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챙기시고 한 주 동안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